새내기 국세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 만난 226명의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 그들과 함께한 하루 지금 만나보시죠.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기나긴 노력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 공무원이 됐습니다. 226명의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전하는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꿈과 각오, 그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이른 아침,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광교상을 향해서 5초간 함성, 시작!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운동장을 뛰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 마시고 하니까는 좋습니다. 네, 아침을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지난 2월 4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서만 적용을 하더라.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이곳에서 12주 동안 생활하며 인성 교육부터 직무 교육까지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요. 4주 동안은 국세 행정 업무에 필요한 기본 세법 지식과 공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공직 윤리 등 정신 교육을 받았고, 8주 동안은 국세 행정 업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과 국세 공무원의 역할 인식 및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은 그야말로 빽빽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세법을 공부했었는데 교육을 받을 때는 실무 내용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실무에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국세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아직 많습니다. 어느덧 10주차에 접어든 교육원에서의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웃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다시 교실로 모였습니다. 빡빡한 교육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한데 다시 책을 펼쳐든 신규 임용 후보자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만 간간이 들리던 강의실에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에 펼쳐진 댄스. 무슨 일인 걸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군인 발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주제로 현재 지금 인기리에 방송 중인 K-POP 스타를 패러디한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수료식 마지막 주 군인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바람직한 국세 공무원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군인 토의 준비를 하면서 동기들과 더 우애도 쌓고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들 생활관으로 돌아간 시각. 신규 임용 후보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함께 쓰는 공간, 그만큼 청결은 필수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생활하는 게 단체 생활이라 처음이라서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힘든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동기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끝나가는 게 아쉬워요. 지금부터 점호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한번 5초간 시작! 점호 시간은 언제나 우렁찬 함성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예, 납세 부의에는 지원하고 국세 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바람직한 국세 공무원이 되기 위한 다짐을 되새기며 그렇게 교육원에서의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 맞는, 본분에 맞는 역할을 잘할 때만이 진정한 멋진 국세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납세자들한테 겸손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로 서는 공무원은 되고 싶지만 국민들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납세자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세상이 원하는 건 그저 세법에만 능통한 국세 공무원은 아닐 겁니다. 납세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에서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공직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국세 공무원의 진정한 모습인데요. 12주간의 교육 과정이 끝날 땐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도 납세자들과 함께하는 멋진 국세 공무원이 되어 있겠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 공무원으로 거듭날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 앞으로 그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